몸이 존나 좋으면 홀딱 벗고 이것만 하고 하면 저기 석천이 형 부르자. 오늘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는 순두부 김말이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만들기도 쉽고 먹어보고 싶더라고. 자, 순두부가 말아진대요. 자, 설마 그래서? 지금 노 팬티십니까? 노 팬티냐고요? 맞습니다. 자, 일단 중요한 게 이 순두부를 통째로 10분 정도 간수를 빼야 된대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안 뭉개지고 통째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. 그리고 난 다음에 소스를 만들고 김에 말아서 굽고 졸여갖고 먹겠습니다. 해보자. 자,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아. 아직은 괜찮아요? 아직은 괜찮아요. 아직은 괜찮아요. 앞뒤 잘랐고. 야, 이거 칼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칼이 안 들어요. 어? 어떡해? 야, 이거 칼, 이것만 잘하면 열릴 것 같거든? 말스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. 들면 쏙 빠져요. 안 그럴 것 같은데? 들어봐? 들면 빠져? 오! 오! 빠졌어! 오! 나이스! 요거를 간수를 빼래요. 10분 정도 두면 된대. 아, 어, 됐어. 자, 이렇게 10분 정도 간수를 빼면 된답니다. 야, 이 생각보다 잘 됐다. 와, 다행이다. 와, 나 이거 X인 줄 알았는데.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야 돼. 덩기맨이 만져서 하얀 게 쏟아졌어. 그쵸. 미친놈인가?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간장 2스푼, 하나, 둘, 물 2스푼. 야, 이거 누가 먹던 거 가져왔냐? 어떤 새끼냐 이거. 이거 또도덕 안 뜯어지는데? 하나, 둘, 맛술 1스푼. 오케이. 굴소스. 굴소스는 0.5테이블스푼. 야, 굴소스 들어가면 맞지? 이거 한 스푼 같은데? 어, 괜찮아. 굴소스는 많이 들어가도 돼. 그 다음에 올리고당. 설탕 하면 되잖아. 1스푼. 1스푼이죠? 그 다음에 후추. 후추 없대요. 후추 없이 합시다. 뭐 후추 없어도 돼. 예. 자, 요 정도로 소스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김에다 마는 게 중요하거든? 자,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분이 빠졌어. 요거를 김에다가 김밥김 두 장이 필요하대. 김 두 장을 이어 붙여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러다가 얘를 여기 얹어서 잘 말아야 돼. 조금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. 야, 이거를 일단 오케이. 자, 일단 이건 문제없어. 오케이, 왔어 왔어. 자, 이건 괜찮아요. 다시 여기 김을 좀 붙여야 되니까. 와, 근데 진짜 굵고 크다 이거. 자, 붙었어요. 썰어봅니다. 아, 잘 썰렸으면 좋겠다. 제발. 전혀 안 썰리는데. 전혀 쓸리지가 않잖아. 칼 끝으로 찌르고 자르라고? 오케이, 갑니다. 오호! 들어갔어. 일단 모양이 안 나오진 않았거든? 그쵸? 괜찮지? 칼 이제 개 안 된다 진짜. 추배달 햄버거 커팅으로 단련된 나의 칼집. 야, 이 정도면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오케이. 이 정도면 성공적이에요. 지금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 있어. 여기 안 잘려. 아, 야, 얘 벗겨진다. 어떻게 벗겨진 옷은 입히면 돼요. 나의 손길에 벗겨지고 말았다. 역시 잘 벗기시네요. 아, 망했어. 이런 시발 거. 야,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그 막
난동 핀 거 치고는 좀 됐는데 아니면 이건 통으로 먹을까? 그럼 일단 여기서 전분가루를 묻히고 아 청이 형 여기 지금 방송 목소리 존나 들린다 진짜 청이 형 이제 키보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목소리를 류청입니다 청이 형 소리 들리죠? 자 전분가루 다 묻혔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통으로 갑니다 자 준비 얼추 됐습니다 어? 이렇게 하면 지금 전분이 다 떨어져 오 예쁘다 색깔은 색깔은 되게 예쁜데? 이거 봐 그죠? 이렇게 하고 비스형석 대기 중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거 된 거 같아. 냄새는 좋아요. 근데 비주얼이 너무 흉악하거든요. 야 이거 지옥에서 온 거 같은데. 자 완성됐거든요. 저 이거 청이 형한테 좀. 청이 형, 형 이거 좀 드셔보세요. 아니에요, 맛있게 생겼어요. 어우 냄새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예. 네. 존나 뜨거운 거 아니야? 맛있나요? 짠가요? 괜찮습니다. 괜찮나요? 생각보다 괜찮네요. 그래요? 바텐더님. 김 맛이 많이 나. 김 맛. 부드러운데 막 김 맛이 더 많이 나. 이거 내가 어제 초밥빵 읽었는데 김을 응? 사쿠라 김을 사야 되나? 맛있지. 근데 김 맛이 더 많이 나. 김 맛이. 괜찮은데? 저기 누구 있어요? 종찬이. 종찬아! 종찬 씨가 도망갔나 보다. 이거 맛있는데? 종찬아 한번 먹어봐. 괜찮죠? 아야! 습성 이용해 야 전혀 문제없어 야 재구아 너 먹어봐 아 이건 좀 괜찮네 그래 야 이건 좀 괜찮은 뭔 이상했다는 거죠? 아까 김밥 그 만두는 좀 어? 맛있죠? 맛있는데? 야 이거 맛있다 우리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키보드 사자 왜 키보드 얘들아 키보드 사자. 환영합니다. 이번 쿠팡 경계맨의 신규 수업인가요? 사람 터졌어 지금. 내가 키보드 사자 그랬더니, 아 키보드 일부러 안 바꿔주는 거야. 이거 팔자 이거. 이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키보드 좀 삽시다. 어? 키보드 사자 우리. 형님 명섭이가 노잼이라는데요. 나 아, 명섭 나오래? 미안해. 명섭아 나갈게. 아 나오래. 아니, 농담이 아니에요. 얘들 키보드나 쳐야겠다. 옆에서 키보드 질까? 나이스. 자. 저는 이거 굉장히 성공이라고 봅니다. 일단 너무 맛있고 자 여러분 그 바로 게임할까요? 나 이게 배고픈데 그 열라면에 순두부 끓여갖고 그거 저 뭐 먹고 갈까? 가자. 자 전 요 정도 넣습니다.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. 요렇게 강경식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. 아 건강에 좋은 조합 라면이랑
야 이거 너무 맛있다. 아르헨인 건님 슈퍼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